저부터 먼저 따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음식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와서 보니까 주로 하시는 음식이 이제 이북 음식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개성 음식들이 많이 네,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전통 음식을 관심 갖게 되셨어요? 아, 제가 15년 전에 저희 스승님을 만났어요. 윤숙자 교수님이라고. 네. 네, 고향이 개성이세요. 지금 이제 개성 명예시장이신데 저희 스승님을 만나서 스승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전통 음식을 저희 스님께 15년 동안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저희 스님이 이제 개성 분이시다 보니까 개성 음식에 관련된 모든 이제 음식, 문화 이런 거를 이제 미래 유산으로 남기시려고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전수 교육, 개성 음식 전수 교육을 교수님께 이제 또 받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윤수자 교수님을 뵙기 전부터 원래 이 전통 음식 쪽에 관련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그렇진 않고요.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연히 저도 음식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을 배운 거는 저희 스승님한테 배웠죠. 윤수자 교수님한테. 아, 네. 그게 15년이 됐어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느끼시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일단 그 강화 질시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보니까 카페도 있고 뭐 전통 체험관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한데 이런 공간을 차리겠다라고 왜냐면 사실 이런 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이런 곳을 차리시기로 마음먹은 이유부터 여쭤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강화도에서 나가서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늘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나이 들면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뜻이 맞아서 강화도로 오게 됐고요. 제가 또 저희 스님 밑에서 전통 음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강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한식문화관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한식문화관을 찾는 학생들한테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물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오기가 좋아요. 아, 전철 짓고 네. 근데 제 고향 강화도를 생각하면 그런데 한번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큰 뜻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강화도에 와서 강화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통 음식을 좀 보급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와서 제가 지금 체험장하고 의료음식 전시관 그리고 떡카페. 이 떡카페 강화 질시루는 질시루라는 상호를 저희 스승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질시루는 떡을 찌는 흙으로 만든 시루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거기다가 떡을 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의 떡카페를 질시루라는 떡카페를 여셨어요. 종로에. 아, 1호점이 종로에 네, 그리고 인사동에. 근데 코로나 때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 스님께서 질시루는 없어지지 않았어. 강화도로 갔어.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층으로 질시루가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2층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를 다 스승님이 거기 그 창덕궁 앞에 있는 질시루를 문 닫으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 네, 다 가져가라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림이 여러 점 있잖아요. 네네. 떡카페 안에 이런 네. 그림들 저희 스님이 다 사주셨어요. 아, 되게 정이 많으세요. 네네. 하나하나 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그림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 다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아, 그린 그림이에요. 작품들을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스님께 음식 배우면서 스승님이 저를 예쁘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 저를 이제 찐 제자로 생각하시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마음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다고 저를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네. 네, 변덕스럽지 않고 늘 마음이 같다고 그래서 저를 지금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자주 연락도 주시고 또 지금도 제가 또 수업을 듣잖아요. 네. 개성 음식 전수 교육을 그래서 그렇게 스님을 어머니처럼 그러시면 보통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사나 이런 분들 보면 자기의 주력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네. 어떤 쪽으로? 저는 제가 좀 자신 있는 거는 전통 음식 중에 떡이에요. 아, 네네. 아, 그래서 여기서 떡 위주로다가 체험공간 네. 운영하시는 거구나. 네. 물론 사람들이 떡만 만드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모든 네. 음식을 다 체험하고 만들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이제 떡은 제가
그 종로에 있는 한국 전통주 연구소를 갈 때 제가 그 떡이 좋아서 거기에 가게 됐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떡에 관심 그 애처가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어려서 엄마가 시루에 떡도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또 떡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강화도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떡이 이렇게 인절미처럼 생겼는데 저희 여기 카페 시그니처 메뉴로 팔고 있어요. 오쟁이 떡이라고. 오쟁이 떡? 그걸 엄마가 어려서 해주셨어요. 아~ 네. 네. 인절미 안에 팥이 들어갔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이걸 엄마가 겨울에 구정 때 뭐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겨울에 그러니까 그 명절 때뿐이 아니고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떡을 제가 이제 요리 동호회 활동을 한 20년 했는데 저희가 12월 달만 되면 서로 음식을 한 가지씩 해가져서 파티를 열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떡을 해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떡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서 전통주 연구소를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떡을 배우라 전통주 연구소를 갔다가 거기 몇 년 동안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 전통 음식, 한식, 뭐 디저트. 그러면 결국에는 떡이 선생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 20년을 다 바꾸신 거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요즘에 이제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아, 제가 얼마 전까지는 대학교 강의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 강화도에 제 사업체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저희가 발이 묶여가지고 한참 동안 문을 못 열었었는데 이제 강화도에 좀 전념을 하고 싶어서 네. 그거는 좀 내려놨어요. 아, 학생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지금은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네네. 그런 데 이제 가서 떡이나 음식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화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래도 좀 서울에서 이렇게 하다 저하고 같이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퀄리티가 조금 높은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 체험 수업을 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실에서 예, 왔다고. 예, 예, 예. 서울에서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기도 예쁜 떡도 맛있는 떡. 그래서 떡 만들기 하러 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저희 학교에 체험 수업 저희가 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화도 뿐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너무 먼 곳은 아니지만 근교를 가실 수 있는 곳들을 네네. 다니시면서 인천은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그쵸, 그쵸. 인천에 있는 학교도 많이 연락이 오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강화에 있는 학교는 몇 번씩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근데 아, 이제 그때마다 물론 이제 학생들도 하지만 교직원 연수도 저희가 했어요. 아, 음식 만들기, 예, 그다음에 예. 떡 만들기 이런 거. 근데 학교에는 좀 한정돼 있는 게 불 사용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아요. 과학실하고 이제 가정실을 쓰면 괜찮은데 그런 데를 못 쓰면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떡 만들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네. 그러시면 일단 뭐 되게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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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의 계획은 장래 뭐 여기가 어떻게까지 발전을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라던가 이런 말씀 좀 깔막하게. 사실 그 여기 강화도는 좀 서울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카페도 그렇고 정말 많은 거를 좀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은데 그게 저희들한테 걸림돌이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악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이걸 좀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어도 만들어놔도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강화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더 많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떡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드시던 음식이 이런 게 있다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제가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유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프랑스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음식을 만들고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자라나서 커서도 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학교는 없어요. 이제 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셰프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셰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에 셰프 대학을 가는데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대학교에서도 우리 전통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러진 않아요. 전통 조리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서 학교에서 이 강화 같은 데는 제가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교생 체험을 하고 싶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교생?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전교생 몇 명이지? 막 이렇게. 근데 50명이더라고요. 전교생이. 그것도 1학년부터 6학년이. 그러다 보면은. 아, 초등학생 전체가? 예, 예. 그런 학교가 아주 많아요. 강화읍에 있는 몇 개의 학교를 빼놓고 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살아남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주로 근처에 있는 양도초등학교라든가 뭐 삼성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폐교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수업 방식을 바꾼 거예요. 체험 위주로 뭐 아이들이 또 그 토론 위주의 수업 이런 수업을 하면서 그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유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꼭 그런 것뿐이 아니고 우리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어려서부터 주면은 아이들이 좀 커서도 우리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면 우리 딸도 그래요. 딸도 그런데 뭐 저기 패스트푸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패스트푸드를 한 번도 안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진 않지만 안 먹였어요. 피자 햄버거를 정말 제 손으로 사서 먹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가 햄버거를 그렇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입맛을 좀 우리 음식으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강화의 셰프고등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셰프고등학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오픈했어요. 네네. 거기도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셰프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기숙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프랑스로 유학 가더라고요. 이태리 프랑스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통 음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도 좀 가서 제 PR도 좀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스님 만나면서 해외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음식을 정말 많이 알렸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스님하고 갔을 때 하고 그리고 작년에 스리랑카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랑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갈 때마다 달라져요. 우리나라 음식을 세계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겠네. 네, K-POP뿐이 아니고 K-푸드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 나라는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갔을 텐데 그 나라는 거기를 갔을 때, 그 조리실에서 이제 한국 음식을 저희가 코스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뷔페로 나가는 거, 이렇게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해요.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근데 김치를 이제 종갓집 김치를 그때 미리 보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김치를 담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행랑으로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네. 그 호텔을 저희가 며칠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제 조리사들한테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음식 이제 그 행사하는 날까지 준비를 며칠 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장도 보고. 그런데 제가 가장 곤욕이었던 게 김치를 쓸 때 괜히 제 마음에 냄새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김치를 이제 꺼내서 세팅을 김치도 그냥 쓰지 않아요. 정말 예쁘게 저희가 이렇게 썰어서 하나씩 딱 이렇게 집어갈 수 있게 돌돌 말아서 썰거든요. 근데 이 셰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친해졌죠. 셰프들이 저한테 와서 김치를 하나만 먹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라고 너무 놀라서 제가 정말 이 표정으로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먹고 막 엄지척을 하면서 맛있다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막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진짜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통역한테 물어봤더니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그 사스를 익은 김치라고 이분이 아침마다 샐러드를 드셨대요. 김치를. 그래서 이미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미션이 뭐였냐면 그 크로아티아에 그때 한국 식당이 없었어요.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대사님이 제대로 된 한국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나라 사람들에 맞춘 김치찌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일 동안 있으면서 미션이 뭐였냐면 그 호텔 조리사들한테 한국 음식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사 두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들한테 저희가 열 가지 음식을 가르쳐 줬어요. 다 책자로 다 만들어 봤어요. 불고기, 김치, 뭐, 전, 갈비찜, 그 다음에 밥,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책자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루에 두 가지씩, 오전 두 가지, 오후 두 가지 교육하면서 만들어 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행사 때 같이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들한테 이제 그 음식을 알려줬는데, 그 대사님이, 저희가 두 번의 행사를 성대에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대사님이 한국에 오고 한 1년쯤 지났나? 메일을 보내셨어요. 오늘 너무 가장 기쁜 날이라고. 그러면서, 그 호텔이 이스프라나데 호텔이라고 300년 된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한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 호텔에 이렇게 써놨어요. 윤숙자 교수님과 그 제자들이 와서 한식을 가르쳤고, 이 한식을 여기서 팔기 시작했다고. 저희가 그때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스파게티, 빵, 그런 거였어요. 다. 밥도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는데. 아, 쌀밥이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식 아침에 이제 흰죽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먹을 수 있는 한식을 그들이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기뻤죠. 그러면은 그, 이제 앞으로 그 나라가 여행 가서 한식 드시는, 호텔에서 한식 드시는 분들은 선생님 덕분인가 봐요. 거기 호텔에 그렇게 문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다고 사진 찍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남자든 여자든 키가 커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는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우리보다 20년 정도 뒤떨어졌대요. 근데 생긴 모습은 우리보다 20년 앞서게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식 가르쳐주면서 섬세하잖아요. 네네. 그들은 맨날 스파게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팍 버무려서 저희 주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라고 빵하고. 네, 저희 한식 배웠을 때 그 사람들이 김치도 직접 담고, 가장 배우고 싶은 게 김치였대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갔다 온 게, 제가 재작년에 카타르 갔다 오고 작년에 스리랑카 갔다 왔어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가르쳐주고 전시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타르 나라를 처음 가봤죠. 처음 가본 나라가 많은데, 처음 가봤는데 가보고 너무 놀랬죠. 너무너무 더워서 놀래고. 또 하나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네, 네, 네. 아바야라는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새까맣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남자들은 하얗게 입고 다니고. 거기서 그 사람 전시하면서, 우리나라 발효 음식 전시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한국 음식 체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게 주로 김밥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은 미리 예약받아서 체험을 하고, 근데 다 이렇게 아바야 그 입고 머리에 이제 히잡 쓰고 그렇게 까맣게 하고 와서, 그래서 한국 음식 배우고 체험하고 며칠 동안 저희가 행사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굉장히 물가가 비싸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받은 돈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대여를 하기가. 그 외교부에서 이제 그거를 저희 스님이 이제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행사장을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저 대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카타르에 있는 굉장히 큰 대학교인데, 남녀가 같이 다니는 대학인데, 저는 대학이 그냥 건물 몇 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열댓 개가 있어요.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큰 대학인데. 근데 거기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남성적인.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저희가 행사하는 데는 남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남자는 들어온 사람이 누가 들어왔냐면, 대사님하고 한글학교 교장쌤. 아~ 네, 그렇게 오셨어요. 아, 가르치는 사람이 여자니까 남학생들은 못 들어오는 거였던 건가요? 아니,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된대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여자니까 남자 못 들어오고 여자만.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행사를 그럼 남자들이 들어오려면 가르치는 사람도 남자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사가
행사가 또 그러면 남자들만 가는 행사. 아, 그렇게 되네. 그래서 제가 물론 엄청나게 잘 산대요 그 나라가. 근데 미래는 밝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 도와준다고 온 대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히잡을 쓰고 아바야를 입었는데 전부 이 등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메고. 그래서 저희 행사는 3일 내내 등에 태극기를 다 걸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코리안 클럽 학생들이래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국어과가 있냐 그랬더니 아, 그냥 한국말이 그냥 통해요. 그래서 한국어과가 있냐 없대요. 자기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웠대요. 배운 거야. 어떻게 배웠냐니까 드라마를 봤대요. K-드라마. 근데 그때 제가 그럼 무슨 드라마를 봤냐니까 저도 안 본 드라마를 팍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우영우를 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우영우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우영우까지 봤다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한국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아, 이름을 되게 길어요. 진짜 한 번 들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자기들 이름이 뭐 김명자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 이름 짓듯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김씨냐? 그랬더니 연예인이 김씨가 잘산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왜 이름은 명자냐 그랬어요. 이름 예쁜 이름 많지. 근데 이 이름이 이쁘지 않다 이런 말은 못하겠고 그랬더니 아, 그 이름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 카타르까지 우리 그 케이푸드 그다음에 케이팝이 엄청나게 인기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오고 나서 우리는 이제 미리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한국을 알린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은 한국을 응원할 거라고. 카타르를 응원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한국을 응원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저희가 행사하는데 그 밖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해도 되네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서 고맙죠. 그랬더니 그 어디 그러니까 한국 마트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서 맥심 커피하고 유자차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타주는 거예요. 아. 네, 유자차하고 그 맥심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맥심 커피 전 세계에서 질린가 봐,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타주고. 근데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카타르가 그렇게 잘 산대요. 전 국민이 부자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네. 주위에 꽃도 많이 펴 있어서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꽃 필 때도 한 번. 꽃 필 때 한 번 더 다시 와야겠다 싶은데. 네,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사면 되는지. 아, 저희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여기 이 강화 젤시로 떡이 먹고 싶고, 약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네,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요. 지금 리뉴얼 중이에요. 작년에 제가 컴퓨터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작년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스타 3,000명 늘리느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거 늘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동생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새롭게 지금 새 단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살 수 있어요. 주문하시면. 근데 저희 떡이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굳지 않는 떡을 찾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냥 떡은 시간 지나면 굳어야지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찾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뭘 첨가를 하게 돼요. 예, 첨가물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만 저희가 수입을 쓰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강화도 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산 쓰고 있고 그냥 많이 팔지 않더라도 양심적으로 하자. 제가 아까 왜 대추차 드셔봤나요? 저희 네, 생강차 맞아. 드셔보셨나요? 생강차. 생강대추차. 생강대추차 네. 드셨죠? 그거를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카페에서 파는 거 그냥 타주는 걸 한번 사봤어요, 제가. 근데 타서 손님한테 낼 수 없더라고요. 그 가루로 돼 있는. 뭐든지 그래요. 저희는 그렇죠, 고구마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해서 고구마 라떼 같은 것도 강화도 고구마, 여기가 양도가 고구마가 맛있는 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고구마를 그냥 찌지도 않아요. 오븐에서 굽거든요. 아. 구운 고구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라떼를 만들 수 있게 전부 그걸 동글동글하게 브람스 맞춰서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퓨레를 쓰잖아요. 전부 판매하는 거. 그게 좀 저희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네.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끝낼까요? 네. 저희 강아지 씨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을 담은 그런 음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